창문에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몸이 축 늘어져 있었거든요. 빨리 부어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. 제가 보호자랑 이제 연락을 해서 지병이나 그런 유무를 일단 파악을 했어요. 바로 전달을 해야 되니까. 호흡도 없으시고 맥박도 없으시고 의식도 없으셨어요. 그래서 의자를 바로 제끼고 심폐소생술하고 구급차 올 때까지 쉴 수가 없었죠. 보통 이제 한 3% 정도 확률로 사는 거라고. 그래서 초기에 잘 해서 그렇다고 심장내과 의사 선생님이 부르셨어요.